미래통합당이 이번에 4대강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안 해서 오히려 홍수가 났다. 그래갖고 4대강 덕에 홍수를 막고 있었다, 그동안. 그런 논리죠. 이재호는 4대강 안 했으면 전국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거다 이런 망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정치적으로 보면 바보들이에요, 바보. 다시 자기네들이 MB의 후예라는 것들을 인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좀 지내가 뭐 지지율이 좀 오르고 그런다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MB는 그 망상에 쩌들어서 4대강을 파갖고 대국민 사기극을 했잖아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저쪽에서도 MB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MB를 다시 자기네들이 후손이라 후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건 황당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욕할 때 가장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얼마를 손해를 입혔어를 정치가가 각인이 되면 정말 나쁩니다. 4대강 대운한데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2조를 강바닥에 쳐박았다. 이렇게 되면 복구가 힘든데 그 집단들은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제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기어 나와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될 뻔한 분을 시작으로 자도 그래도 4대강 있었던 거고 MB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잘했다. 문재인 반성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가니까 기회다. 그러고 기어 나오는 건데 금방 떨어지겠죠? 절벽에서 지금 서로들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쉽게 여러분들에게 1분만 얘기하면요. 만약에 이 4대강에 MB가 깊이를 깊게 팠다 그러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더 저장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MB의 4대강은요, 계단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냐? 물의 조절이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보를 쳐놨기 때문에 홍수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MB의 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봐요. 다시 이걸 미래통합당에서 MB의 공으로 이거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미스죠. 바보들이죠, 바보. 그러니까 MB를 다시 소환한다는 것은 그 세상이 다 아는,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MB의 4대강 사기극이다라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정치권에서 MB의 후예들만 감싸고 들어왔던 문제를 또다시 꺼낸다는 것은 역시 미래통합당이다. 근데 저거 진짜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재난을 하고 있는데, 허건날 그냥, 이게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에요? 진짜 나라 망하라고 하는 인간들도 아니고, 오로지 집권을 위해서, 난 이렇게 비협조적인 인간들을 총체적 난국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집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고, 실제 일제 35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일본 놈들도 밉지만,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오히려 더 먼저 부역했거든요. 고자질해하고 부역했던 그 악랄함을 치를 떠는데, 작년에 무역 보복할 때 문재인 정부 공격했어요. 일본하고 사이좋게 좀 하지 왜 각을 세우냐고. 기억 안 나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국정, 뭐, 네, 우리의 이웃나라인 이웃나라 그 일본과 왜 파트너다. 공격을 하고 엉뚱한 짓 나쁜 범죄는 일본이 저질렀는데 그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4대강 이런 문제도. 김종인 씨가 1940년생입니다. 1940년생이 야당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언제든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가 45년생이고,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양반들은 내가 포스트 김종인 같은 걸할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권력을 다시 찾고 싶은데, 사실 비빌 언덕이 없어요. 왜냐면 이재호는 탈당한 다음에 자기 무슨 당을 했다 합쳐서 지금 가 있긴 한데, 아무도 이재호를 원로 대업주 안 해주고, MB 따까리하던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매겨져 있으면 난 여전히 MB에게 충성한다는데 MB 모임에 이재호가 불려서 가지도 않아요. 자전거 타고 4대강 같이 돌아봤던 거 외에는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대강이 특임 장관 나왔을 때 했었나요? 뭐 특임 해줘? 장관을 했는데 특별히 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특임 장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신망이 다 떨어지고 그 지역에 박주민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결국은 강병원 로또하고 의원 이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황병원, 박주민 그 은평 지역에 싹까지 보수 했죠. 색깔이 있던 것들이 바뀌게 됐어요. 거기가 전통적으로 바뀌었던 지역인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재호는 뭐할게 없어요. 그런데
4대강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를 살리거나 국민을 생각하거나 그런 게 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재기로 40년생 김종인도 정치하는데 나도 좀 해볼래. 그 40년생에서 50년대까지 태어났던 어르신들이 아직도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참 뭐라 드릴 말씀도 없고 제대로 일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일어나는데 말입니다.